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때 다 뗐는데 그죠? 뒤에 조금 남았죠? 그래서 그죠? 저 27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죠? 277쪽, 118분에 보면 이것이 4대의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40까지 능선 유지가 땡!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보죠. 그래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118분에서 삼매를 닦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삼매란 무엇인가? 무슨 뜻에서 삼매를 하는가라는 방법을 질문을 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을 해설을 마쳤다. 됐죠? 우리 삼매 수행은 이제 8가지 체계로 나눠서 대상당히 나왔습니다. 그죠? 그 설명을 했죠. 그 중에서 7번째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 닦는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19번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삼매는 무엇인가? 여기서 삼매란 두 가지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근접삼매, 하나는 본삼매. 됐죠? 삼매하면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근접삼매와 본삼매입니다. 자, 근접삼매, 본삼매를 우리가 들어가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근접삼매가 됩니까? 근접삼매 들기 위해서는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40가지 명상 분류에 가운데서 대부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토상 중에서도 닮은 토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40가지 명상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입니다. 자, 대상인데,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다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토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죠? 조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차례생 차례나 매기 때문에 똑같은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법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려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됩니까? 지금 여기야. 이 자체도 변하고 있고, 그죠? 내 생각이 막 꼬락꼬락꼬락 이러면 되니까 이거 보다가 어지럽합니까? 이상이 영이 한 번 안 나온대, 그죠? 이거 한 대, 본 닦고 했는데, 마음은 뭡니까? 이영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영이 대상으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이건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적어도 이영이 하고 요건 대상이 두 개만 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공부를 뭡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대상이 적어도 수십 개 됩니다, 그렇죠? 예? 과자 먹는 생각, 또 친구 만나는 생각, 또 무슨 생각,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토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토상에는 지속적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상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흐르는 토상은, 그죠? 그 준비단계의 토상,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닮은 토상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 그죠? 그래서 닮은 토상이 생긴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닮은 토상이라는 것은 일반 대상 혹은 토상보다 100배, 1000배, 10만배, 100만배 확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이응애가 가고 싶어도 이응애를 못 갑니다. 됐죠? 왜? 이응애보다 다른 조상이 1000배, 1만배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좋은 데도 아니죠? 이응애가 좋으니까 이응애만 갑니다. 그런데 다른 조상이나 뚜렷한 굉장한 조상이 쫙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 가라 해도 안 갑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닮은 토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토상이 생겼다는 말은 벌써 근접삼매에 들은 거라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접삼매에 들면은 심리현상적으로 어떤 굉장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근접삼매가 일어나면은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 장애. 우리를 짓누르는, 그죠? 괴롭히는 가장 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것은 장애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해탈 열반을 방해하는 장애, 혹은 본삼매, 삼매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그 장애를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애태본심, 덜퉁부의 의심, 이렇죠? 이것이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은 이 다섯 가지가 싹 제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자, 이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삼매의 특징은 본삼매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있죠? 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튼튼하게 확립돼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중에 한 가지가 무너졌다는 말은 삼매의 경기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그냥 보만했으면 좋겠지, 그죠? 이게 뭡니까? 다섯 가지. 심사, 기락, 점. 이게 또 한 짝에 참도 준 거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다섯 가지가 다 있으면은, 이걸 우리는 초순이라고. 됐죠? 그럼 초순과 이순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초순과 이순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초순은 심사, 기락, 점이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이라 그런다. 다섯 가지 순의 구성요소가 확립된 겁니다. 그럼 이순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심사가 까간 중인지, 심사가 떨어져 나간 건지, 심사가 해소된 경기입니다. 제 2선은 희락, 정만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 3선과 2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2선의 희락, 정 가운데 희열이 해소되고, 희열이 극복되면은 낙과 정만 있는 경기를 제 3선이라 합니다. 제 3선과 4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 3선에 있는 낙, 행복까지 따라놓고, 평온이 드러나고, 평온이 드러난 경지, 즉, 사와 정이 있는 경지가 제 사선입니다. 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그래서 뭡니까? 초선보다는 이선이, 이선보다는 삼선이, 삼선보다는 사선이 더 수성한 경지입니다. 됐죠? 구성요소가 점점점점 그렇죠? 좀 크거든요? 미시하고 고요한 것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또 응용입니다. 이제 눈썹 뜨겁습니다. 자, 제 사선하고 공으로 위치했죠? 공으로 위치는 어떤 게 더 수성합니까? 삼면의 경지로 볼 때. 네? 제4승과 공무인척. 아, 그럼 하죠. 1번 같다, 2번 다르다. 응? 어? 어머, 교수님께 답을 안 하시네요. 같습니다. 3대의 경기로 보면 같잖아요. 그렇죠? 제4승의 경기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4와 정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되죠? 예를 들어서 제4승은 가시나도 대상으로 있다면, 이건 뭡니까? 요, 가시나가 사라진, 그, 흑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부인체가 한다. 뭐야. 땡치고. 그, 공부인체와 신부인체는 어떤 게 더 수성합니까? 3의 경지로. 3의 경지로 보면 같습니다. 됐죠? 제 4선의 경지와 같습니다. 예상감이 다릅니다. 됐죠? 어머니, 아직 다 했어요. 아, 살짝 좀, 저는 답답할 간도 없어요. 아, 뭐야.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죠.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차이지만, 그죠? 근접삼매는 우리는 뭡니까? 자, 다른 소상이 생긴 건지, 근접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예, 우리는 그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된 건지, 그러니까 근접삼매에서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게 확립되고 그 초선이지 근접삼매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경지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본삼매는 뭡니까? 자, 여기서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될 때, 그거를 본삼매랍니다. 즉, 본삼매 가운데 초선. 됐죠? 그럼 본삼매 가운데 제2선은 뭡니까? 심사결정 가운데 심사가 사라진 경지, 까라는 경지.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선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 이상의 경지는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제4선의 경지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의 경지로 보면은. 그럼, 등호금이 공무인체, 신문인체, 무술인체, 비상기상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삼매의 선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과 같습니다. 뭐야. 식당에서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정말이가 이러실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라는 두 가지를 뜻하는, 즉, 근접삼매와 본삼매에 대해서입니다. 자, 열 가지 명상주제에서 마음의 하나 됨과 본삼매 이전의 마음에서 마음을 알아내면 근접삼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삼매밖에 못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0가지 수준가도 있잖아요. 불법성계 보시천신 됐죠? 이 6가지는 근접삼매밖에 못 이룹니다. 대충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왜 근접삼매?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커서 그거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본삼매 못한다 이랬습니다. 불법성계 보시천신 죽음을 낳고도 본삼매 못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들은요 너무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습니까? 그 우리 고향을 계산해서 생각하면 열반이나 범부가 열반이 실을 못했지만 그거는요 그걸 해서 본삼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8가지에다가 우리 지금 11장에서 하는 겁니까? 음식에 경호하는 인식 그다음 뭡니까? 지수와 공, 그리고 사대로 구분하는 수행. 대충으로.
요 열 가지는 근접 3매에 들고, 나머지는 전부 본산매에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본산매에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열 가지는 또 초선밖에 못 든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그 6장이죠. 열 가지 부정함이 되는 시체로 관찰하는 것도 초선밖에 못 든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설에 들어 시체가 더럽다, 부정하다, 그죠? 혐오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있죠? 소설에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있지도 못하죠? 그렇죠? 이제 2선, 3선, 4선에는 못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2, 3선, 4선에 들어있는 것처럼 계산을 깎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시체를, 시체에 대해서죠? 더러움을 관찰하는 거로는 소수밖에 못 한다고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쯤 잘 되어 나옵니까? 아비다마 길라다비 도표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중에 도표 다 되어 나옵니다. 뭐야. 그건 나와 있지만로 그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주제에서 마음에 안 들면 본사입니다. 이 명상 주제들을 닦기 때문에 두 가지 장면을 닦는다. 그래서 설하셨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을 해설을 마쳤다. 되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죠. 제3장 문자에서도 바로 지금 11장까지 길고 긴 40가지 명상 주제의 설명이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얘기할 겁니다. 3배를 딱 놓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종합적인, 물론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의 개별적인 이익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그죠? 3배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되죠?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276조, 117번 보십시오.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의 뭡니까? 이익이 지금 나왔죠? 됐죠?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의 이익을 8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죠. 하나의 명상 주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각 명상 주제의 이익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